양키스 상대로 역투하는 MLB 토론토 류현진 MLB.com 위키건 매티슨 기자는 24일 미국 시간 류현진이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0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이끌자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은 올 시즌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했다며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의 최우수 선수 MVP라고 칭했다. 현지 취재진은 류현진이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캐나다 스포츠는 마이크 윌러 해설위원은 류현진은 올 시즌 토론토 소속 투수로는 처음으로 7이닝 이상 소화했다며 이날 활약상을 소개했다. 데일리 하이브의 이언 헌터 기자는 류현진은 올 시즌 12차례 선발 등판에서 7차례 퀄리티 스타트 QS이닝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는데 류현진을 뺀 나머지 투수들이 기록한 퀄리티 스타트는 단 4차례라고 전했다. 류현진이 소속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지역 일간지 토론토서는 류현진의 탁월함이 양키스를 좌절시켰고 토론토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는 제아의 기사에서 요령 있게 던질 줄 아는 류현진이 올해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에 가장 강렬한 투구를 선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토론토는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에 포스트 시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말 자유계약 선수 FA 류현진과 4년간 8천만 달러에 계약했다며 류현진이 토론토의 가을 야구 복귀를 위한 활용 점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토 스타도 류현진은 시즌 내내 선발 로테이션에서 확고한 투수였다며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등판할 때마다 효과적이었고 평균 자책점 2.69라는 성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토론토의 가을 야구행에 크게 기여한 류현진을 조명했다.